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차련미밥 근대된장국, 계란야채찜 아삭이 고추무침, 배추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차련미를 씻어 불립니다. 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차련미를 넣어주세요. 씻은 살을 솥에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근대를 씻어주세요. 속구리에 건집니다. 아삭이 고추는 곡지를 땁니다. 계란 30판을 준비합니다. 밭드에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펴서 계란찜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코팅을 합니다. 솥에 물을 붓고 찜기를 올려 가열합니다. 계란을 깨주세요. 다음날 식재료인 감자를 까주세요. 채송리버섯을 씻어주세요. 아삭이 고추를 씻어 속구리에 건집니다. 소주, 맛소금, 새우젓, 설탕을 조금 넣고 계란물과 혼합하여 간을 합니다. 물을 계란 양의 비례에 10분의 1 정도 넣고 혼합합니다. 물이 끓으면 밭드에 계란물을 붓고 계란찜을 합니다. 큰 밭드에는 계란 4판, 작은 밭드에는 2판이 필요합니다. 뚜껑을 덮어주세요.
내일 식재료인 채소미와 양파를 썰어주세요. 아삭이 고추를 썰어주세요. 당근을 곱게 다집니다. 매일 황태무국에 들어갈 물을 썰어주세요. 국솥에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어 가열합니다. 계란찜이 골고루 익도록 주걱으로 저어줍니다. 익은 계란찜을 꺼내고 다시 계란물을 찜기에 올립니다. 물량을 조절하여 차련미밥을 짓습니다. 기구를 이용하여 계란찜을 분할합니다. 육수가 끓으면 금대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볼에 고추장을 풀어 무침을 준비합니다. 물엿을 넣어주세요. 맛소금을 넣어주세요. 미원을 약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골고루 혼합합니다. 아삭이 고추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 무칩니다. 통깨를 뿌려 밭에 담아주세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첨가합니다. 송송 썬 쪽파와 다진 당근을 준비합니다. 계란찜에 쪽파와 당근을 골고루 뿌립니다. 완성된 근대 된장국을 배식통에 담습니다. 차련미밥을 골고루 섞어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